잘 지내고 있어요? 날씨가 조금 풀렸죠? 친구들, 이번 주부터 교회의 절기로는 사순절이 시작되었어요. 뭐라고요? 사순절. 사순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모시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함께 사순절의 시간이라는 찬양을 배워봐요. 오늘 말씀 암송 노래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예전에 함께 배웠던 말씀이거든요. 함께 해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아멘. 한번더 조금 빠르게 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아멘. 친구들, 두손 예쁘게 모으고 함께 기도드려요.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 친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예배 자리에 모여 함께 찬양과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사순절을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들의 고백들이 모이고 모여서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 주변에 나눠줄 수 있는 영화 유치부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나와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아멘. 성령의 열매. 우와, 여기 멋진 나무 한 그루가 있네요.
친구들, 건강한 나무에는 좋은 열매가 열리듯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열린다는 거 알아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성령의 열매가 열린다고요. 그런데 이 열매는 만질 수도 없고 또 먹을 수도 없어요. 그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한테서 자라나고 보이는 마음과 행동이거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네요. 그 이야기를 살펴보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일을 하시면 이런 열매가 열린대요. 어떤 열매냐고요? 자, 어떤 열매인지 보세요. 사랑. 또 기쁨. 평화, 화평. 또 뭐예요? 오래 참음. 또 친절. 마지막으로 바로 절제래요. 자, 우와, 예쁜 열매가 많이 열렸네요. 우와, 총무님, 그 성령의 열매 정말 멋져요. 제 마음속에도 성령의 열매가 많이 열리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냐. 그렇구나, 핑크토끼야. 그런데 말이야, 이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단다? 그건 오직 성령님께서 하실 수 있어.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또 따르도록 도와주시거든. 핑크토끼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은 쉽지가 않단다. 성령님께 끊임없이 내 마음을 이야기하고 내 마음을 다스려달라고 기도해야 돼.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아, 그렇구나. 총무님, 저 그럼 간절히 기도할래요. 친구들도 성령의 열매 가득한 삶을 살고 싶나요? 그럼 저랑 같이 기도할까요? 자, 다 같이 핑크토끼처럼 두 손이 모으고 두 눈이 꼭 감고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주님이 필요하답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에 와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주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성령의 열매 맺는 멋진 친구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 열리기를 소망해요. 친구들, 그럼 또 만나요. 안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